LS전선아시아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기타 금융업체입니다. LS전선아시아는 2023년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4.52% 상승한 17,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1일 대비 약 45.12%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2월 1일만 8,8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5월 3일 6,5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8월 3일 3,60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3월 20일 2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LS전선아시아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22.2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6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53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1월 1일 가장 많은 3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3년 11월 3일 가장 많은 48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64%에서 약 2.6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8월 28일 약 6.5%, 최저 지분율은 2023년 7월 25일 약 1.1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254억 원이며 2015년 2,001억 대비 약 262.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47억 원으로 2015년 111억 대비 약 122.6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41%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56억 원으로 2015년 61억 대비 약 마이너스 355.4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2.15%입니다. LS전선아시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34.45배이며 지난 2016년 11.7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92.5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35배이며 지난 2016년 1.33배에 비해 약 151.1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3.38%, ROE는 마이너스 9.72%입니다. LS전선아시아의 시가총액은 5,377억 7,28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10위, 코스피 종목 기준 278위, 기타 금융업 기준 33위입니다. 매출액은 7,254억 8,33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46위, 코스피 종목 기준 366위, 기타 금융업 기준 49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47억 7,01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630위, 코스피 종목 기준 405위, 기타 금융업 기준 5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56억 89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12위, 코스피 종목 기준 705위, 기타 금융업 기준 85위입니다. 지난 3년간 LS전선아시아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3년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